찬양할게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자, 하늘, 하늘 그보다 바다. 이번에 나 작게 해볼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자, 일어나면서 헤이요.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자, 준비됐어요.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 하신 것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할 때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찬양으로 고백할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하얗게 만들어 주시죠. 이번엔 네 번이에요. 두 번. 더 빠르게. 그어는 때라도. 그어는 때라도. 함께 있지요. 예수님을 지켜주시지. 네 번. 그어는 때라도. 함께 있지요. 예수님을 지켜주시지요. 우리가 잘못할 때에도 늘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사랑을 고백할게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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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맘에 계신 주님. 다시 한번 사랑해요. 날 만난 날, 날 만난 날, 전날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날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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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길 축복해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세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쁜 마음 두 손 모아 예배 드릴 때 예수님 만나주세요. 날 안아주세요. 친구들 목소리로만 성령님 만나주세요. 작은 목소리로 날 안아주세요. 더 작은 목소리로 날 안아주세요. 전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요나! 야, 맞아요. 요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요나한테 딱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랬죠? 처음에? 니느웨로 가서 뭐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맞아요. 너희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읍이 무너질 거야 라는 이야기를 전하라 그랬는데 요나가 니느웨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죠? 어디? 맞아요.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둥둥둥둥둥둥 가려고 그랬는데 뭘 만났지? 뭐가 일어났지? 어? 파도,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흔들흔들거리다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요나가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자기를 바다에 빠뜨리라고. 그러면 자기를 바다에 빠뜨리면 이 파도가 잔잔해질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바다에 흥동 하고 빠졌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었죠? 물고기. 맞아요.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어서 물고기가 쑥 빠지는 요나를 벗썩 하고 먹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네. 진짜 잘 기억하고 있네. 자, 오늘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그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나서 있는 이야기인데 그 전에 여러분들 예꾸미한테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예꾸미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예꾸미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싶대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하면 출발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하나 둘 셋 출발. 아, 그래, 잘 지냈어. 잘 지냈어? 그래, 잘 지냈다고. 뭐하고 지냈어? 아, 하지 마. 아, 하지 마. 하지 마. 뭘 하지 마. 계속 할 건데. 아, 심술이 미워. 아, 심술이 미워. 아, 심술이 나빠. 아, 심술이 나빠. 왜? 왜? 싫어? 싫어? 저리 가! 어? 엄마가 자주 가긴 먹어야겠다. 아, 맛있겠다. 어? 어? 예! 예! 와! 간식이다! 맛있겠다! 심술아, 그거 내 거야! 어? 싫어. 욕심 이거 내 거라니까? 어? 싫어, 내가 먹을 거야!
아니야, 엄마가 나 먹으라고 주신 거야. 빨리 아, 나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아, 너는 네 거 먹어. 네 것도 있잖아. 에이, 이걸로는 욕심이 배가 안 차.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다 먹을 거야. 욕심이가 다 먹어버릴 거야, 그냥. 나 배고파. 배고파. 나 배고파, 배고파. 안 돼, 싫어, 싫어, 싫어. 아, 맛있겠다. 심수리도 믿고 심수리도 너무 미워요. 하나님, 얘네들 절대 용서하지 마시고 꼭 혼내주세요. 아, 진짜 미워. 예꿈이 이야기 잘 들었어요? 하나님이 예꿈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욕심이랑 심수리를 벌하실까요? 예꿈이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네. 그러면 심수리랑 욕심이를 벌하시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심수리와 욕심이를 벌하실지 벌하시지 않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가 삼켰는데 이 물고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뭐 하고 있죠? 요나가? 요나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두 손을 모으고 여러분들처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큰 캄캄한 곳에 왔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사람이 살고 죽는 것 하나님께 있으니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이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를 꺼내주셨어요. 물고기가 요나를 하고 뱉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요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니느웨로 다시 가라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요나가 니느웨로 갔어요. 자, 너무너무 큰 성읍 니느웨로 갔는데 이 성읍은 한번 지나가는데 며칠이 걸리냐면 3일이 걸린대요. 여러분 믿겨져요? 성을 지나가는데 하루 걸려서 가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3일 동안 가야지 이 성읍을 다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성읍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12만 명이 있었대요. 12만 명이 얼마인지 모르죠? 여러분 세보세요. 자, 숫자를 세보자. 손바닥 펼쳐봐. 숫자를 세보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을 세는데 이거를 몇 번을 해야 되냐면 12,000번을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명,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이렇게 12,000번을 해야 되는 그 엄청난 숫자를, 많은 사람들이 이 성읍에 있었어요. 거기에, 서른 그 이상 해야지. 이 성읍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요나가 간 거예요. 요나가 여기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뭘 전했을까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요나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이 성읍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니느웨 성에서 요나가 뭐 하고 있죠?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읍이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용서를 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이 성읍이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나가요 3일 동안 해야 되는데 딱 하루만 했어요. 왜일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싫어서 그래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요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딱 하루만 전한 거예요.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와,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죄가 너무 많아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여봐라, 온 나라에 회개를 선포해라. 이러면서 모든 12만 명의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읍을 열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말처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심술이 났어요. 왜? 아까 이 꿈이처럼 하나님 쟤네 벌해주세요. 쟤네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요나가 서운해고 꾹 삐졌어요. 그래서 요나가 저 성읍이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하나님 저 성읍을 벌하시든지 멸하시든지 아니면 나를 죽이시든지 하세요 하면서 삐진 거예요. 그랬는데 이 날이요 너무너무 해가 쨍쨍해가지고요 너무너무 더웠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났냐면 이렇게 박명풀이 나타나서 요나의 머리 위로 맞아요. 요나의 머리 위로 해가지고 요나를 너무 시원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날 밤에 벌레를 나오게 해주셔가지고요. 이 호박넝쿨을요 갉아먹었어요. 갉아먹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썩었어요. 시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박넝쿨이 죽어버렸어요. 요나가 화났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이렇게 더운 날에요. 박넝쿨 하나 없이 저를 지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소중한 박넝쿨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요나가 하나님한테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요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요나야 요나야 네가 하루에 났다가 하루에 지는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저기 있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니? 너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한단다. 너희도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옛꾸미가 나왔을 때 옛꾸미를 괴롭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는지 기억나요? 욕심이랑 심술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얘기했어요. 하나님 욕심이와 심술이를 하나님께서 벌해주시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들었죠? 하나님은 욕심이와 심술이를 벌하실까요? 혼내실까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욕심이와 심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워해야 될까요? 싫어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 줘야 돼요. 나는 나를 괴롭히는 친구,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친구 손 들어보자. 이야, 그러면 나는 나를 괴롭히는 친구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 있어요. 손 들어보자. 이야, 진짜예요 여러분들? 진짜예요? 자, 그러면 두 손을 하늘에서 모으고 기도손. 무릎은? 두 손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도 저희를 괴롭히는 친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게요.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